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영주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평소에 쿠팡에서 시키는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거 다섯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짠! 맥주? 무알콜 맥주입니다. 제가 특히나 공부할 때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다음날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었어요.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항상 술 마시는 걸좀 참고 그랬었는데, 이 무알콜 맥주라는 게제 고시 공부할 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도 할 만큼 대체재로 너무너무 괜찮아요. 근데 얘는 무알콜이지만 성인만 구매할 수 있고요. 알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0.05%는 들어가 있어요. 그래도 이거 마셨다고 다음날 막 지장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. 칼로리도 65칼로리밖에 안 돼서 밤에 먹고 자기에도 이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. 두 번째로 추천을 하는 거는 물인데요. 우리가 평소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물만 먹은 지한 4, 5년 된것 같아요. 이거는 딥스라는 브랜드고 해양심층수고요. 제가 평소에 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많이 먹고, 운동하면서도 먹고, 집에서도 그냥 꺼내서도 먹고 하는데, 얘가 물맛이 제일 좋더라고요. 미지근한 상태에서 물 먹으면 약간 물비린내 같은 거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물을 잘못 먹겠다,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던데, 얘는 물비린내가 안 나서 너무 좋고요. 원래는 제가 뚜껑이 보라색인 걸 먹었었는데, 뚜껑이 보라색인 거는 20개에 한 15,000원 정도 하고, 얘는 20개에 9,500원 정도로 가격이 좀더 싸요. 아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보라색 뚜껑이 더 좋을 거예요. 근데 저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 물은 꾸준히 많이 먹는 게 좋지, 안에 성분이 어떤 간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물맛이 잘 맞는 걸 찾아서 그걸 꾸준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, 제가 보라색 너무 비싸니까 예, 이 색깔로 이제 정착을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스크인데요. 이제 뭐 마스크 의무화 해제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많이 안 쓰실 수는 있지만, 그래도 아직 병원이나 대중교통 탈 때는 필수 아이템이라서 소개를 할게요. 이거는 사실 제가 돈 주고 샀던 건 아니고,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나눠주는 마스크예요. KF94고. 생긴 거는 그냥 요렇게 흰색인데, 이렇게 쓰면 되고요.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. 근데 요거를 제가 진짜 맨날 쓰고 다니거든요. 왜냐면 이거 이렇게 딱 썼을 때 저는 화장이 좀덜 묻어나고요. 제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요거 주는데, 쓰고 나면은 야 이거 진짜 좋다 이러면서 어디서 났냐고 막 물어봐요. 숨쉬기가 굉장히 편하고 얼굴에 묻어나는 거 별로 없고, 그냥 우선 썼을 때 너무너무 편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수 있는지 쿠팡에서 찾아봤는데, 쿠팡에서 팔더라고요. 이지웰 KF94 세부리형이라고 팔고 있고요. 50매에 9,900원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, 짜잔! 현미곤약밥 추천드립니다. 제가 집에서 흰쌀밥을 안 먹은 게한 3, 4년 된것 같아요. 다이어트를 한창 했을 때, 저는 그 전에는 흰쌀밥 진짜 좋아하고 많이 먹었었는데,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탄수화물이 높더라고요. 흰쌀밥을 먹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칼로리도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, 그 뒤에 뭐 곤약밥이라든지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먹었었거든요. 사실 저는 곤약밥의 그 곤약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거는 먹었을 때 그냥 현미밥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칼로리 부담 없이, 그리고 먹었을 때 속도 편하거든요. 150g에 120칼로리로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요. 30개에 6,100, 110원에 샀어요. 한한개 2,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!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할 거는 신라면 겉면입니다. 제가 여러분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. 초딩 입맛이어가지고. 근데 라면을 먹으면 좀 속이 아프고, 그리고 좀 더부룩하고, 그리고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, 좀 피부에 뭐도 나고, 그래서 제가 라면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꾹 참았다가 어쩌다 한번 먹고 이랬거든요. 속이 우선 굉장히 편하고, 먹고 난 다음날 피부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게좀덜 하더라고요.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라면 먹으면 바로 여드름 올라오고 이랬었거든요. 겉면 종류별로 다 먹어보고 비싼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, 이 신라면 겉면이 겉면 중에서는 제일 겉면 안 갔고 그 신라면의 맛을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. 칼로리가 350칼로리,
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쿠팡에서 잘 시켜 먹고 있는 최소한 1년 이상 먹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